자, 이게 이제 고일 거다, 그지? N이 능률 양이고, 이게 8과지? 자, 8과 첫 번째 거. 자, 무슨 헬멧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제목이 From Woodpeckers to Safety Helmets. 어디서 어디까지냐면은, 이게 뭐야? 딱따구리에서부터 안전 헬멧, 안전모까지 나오게 된그 과정을 카프카, 프란츠 카프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이 사람은 be known as를 쓰면 뭐뭐로 알려져 있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가장 이런 뜻이지. 가장 잘 알려져 있다. 뭘로? 뭐 중에 하나인데 가장 중요한 작가들 중에 하나다. 20세기를 따지는 거야. 자, 그리고 얘는 소설가로도 되게 유명하지. 그래서 그의 소설들, such as 뭐와 같으니지. 자, 이런 거야. 이게 뭐 제목이 The Castle and the Trial 같은 소설들은, 자, have been read라고 읽어야 되겠네. 그러면은 읽는다. 이렇게 been이 없으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읽어왔다 이런 뜻이지만, been이 들어가면은 읽혀져 왔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이런 소설들은 읽혀져 왔다. 널리, 이거는 10년이란 뜻인데, 에세이부터 쓰니까 수십 년 하면 돼. 동안, 수십 년 동안 읽혀져 왔다. 자, 하지만 맨 밑에 있는 거,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한 이런다 이랬어. 자, cred이라는 거는 뭐라면, 뭐 여기서는 이제 믿고 있다 그랬는데,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다, 뭐 누구에게 점수를 주다, 어떤 평가를 내리다, 뭐 이런 정도의 뜻이야. 그래서 이 말은 좋은 말이야, 무조건. 어떤 칭찬하다, 평가를 하다, 누구에게 뭐 공적을 인정해 주다 등등등. 그래서 조금 의역을 여기서는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또한 그를 뭐뭐로서 공적을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그를 뭐뭐로 인정해주고 있다. 믿고 있다. 이렇게 의역이 되는 거라고. 선구자지. 최초의 선구자로. 헬멧 디자인함.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앞에 결국은 작가 얘기는 왜 나온 거야? 그냥 이 사람이 작가로서 하도 유명하니까 이제 나온 거고. 근데 진짜 얘기 헬멧을 디자인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이제부터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넘어가면 하나 문장 빠진 거 없지? 봐봐. 없지? 뭐 as는 뭐 로서란 뜻도 있고, 뭐뭐 할때 이런 뜻이 또 있어. 그래서 젊은이로서 이런 뜻도 되고, 젊었을 때 이런 뜻도 돼. 카프카는 이랬다. insurance company,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part of his job, 그 일에 한 부분은, 자, 요거는 뭐와 관련이 있다 이 말이지. 배우는 것, 이렇게 돼. ing부터니까 배우는 것과 관련이 있었는데, 뭐에 대해서 부상, 그지? 부상인데, 자, 요게 이렇게 꾸며주지. 이거는 겪다, 당하다 이런 말이야. 그럼 부상 입장에서는 겪어지게 된, 당해지게 된 이러니까 과거분사를 써야 돼. ing를 쓰면 안 되고. 그래서 겪은 부상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겪은 부상인데, 이건 또 ing여야 돼. 왜냐면 일하고 있는 이런 말이니까. 하고 있는 아니까 이지. 위험한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자, 그래서 뭐 다치는 일이 자꾸 많았다는 거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 어떻게 하면 좀안 다치게 해볼까? 이러면서 생각했지. Sometime이 있고 sometimes가 있어. 가끔 때때로는 s를 붙이는 거야. 근데 안 붙이지? 그러면은 언젠가 이런 뜻이야. 이때 사이에 언젠가. 그는, 자, 이제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한 문법인데 꼭 외워둬야 될 거야. 이만큼을 다 반드시 이렇게 외우더라. 자, 그는 믿는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믿는다가 아니라 여기서 그는 누구야? 카프카지. 카프카가 믿는 게 아니라 카프카는 믿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지. 누가 믿어? 우리가 믿는 거야.
우리는 믿는다. 그가 거짓말쟁이라고. 그러면 그는 믿어진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는 생각한다. 그가 바보라고. 그러면 그는 바보로 생각 된다. 이렇게 된다고. 그럴 때 이렇게 비동사 과거분사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그는 믿어진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 다음에 to 동사를 쓰면은 뭐라고 이런 말인데 믿는 거는 사람들이 믿는 건 지금 그렇게 믿는데 옛날에 뭐 했었다고 할 적에는 to 동사를 쓰면 안 되고 했었다를 뭐라고 써야 돼? had pp를 써야지 했었다지? 그지? 근데 to 다음에 had pp를 쓸 수 있을까 없을까? 한 거 보내고 가면 돼. 보면. 그리고 계획도 써. 뭐 해올게요 라는 계획. to have had pp를 쓸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왜? to 다음엔 꼭 뭘 써야 되는데? 동사 원형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바뀌겠어? 이게 아니라 have pp로 바뀌는 거야. 하지만 이거는 현재까지 뭐 했다가 아니라 과거에 뭐 했었다 뜻이 되는 거야. 원래는 이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지금 믿어지는데 즉 우리가 믿는데 뭐라고? 옛날에 발명 했었다고. 이렇게 되는 거야. 뭐를? 딱딱한 모자를.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가벼운 헬멧을. 딱딱한 모자, 가벼운 헬멧. 디자인 된 이렇게 되지. to는 여기서 뭐 하기 위해 정도 되겠지. 보호하기 위해. against는 뭐에 대비하여 보호하다. 이렇게 하면 돼. 이거에 대해서 대비해서지. 떨어지고 있는 물체겠지. 그래서 ing 쓰는 거야. 떨어지고 있는, 즉 떨어지는 물체란 단어야. 여기다가 만약에 objective를 쓰면은 뜻이 달라지지. 이거는 목적이야. objective는 목적, object는 물체. 떨어지는 물체를 막으려고 그랬다. 공장 같은 데서. 이렇게 되는 거지. 몇 가지가 끝이고 쭉쭉쭉쭉 넘어가면 이 두 개짜리 고르는 거 나올 거야. 간단하게 보고 볼게. 자, 첫 번째. 뭘로 알려지게 되는 거지? 얘는 알려지게 된 거지? 그러니까 known as 쓰겠고. 가장 이럴 때는 형용사의 최상급을 더를 꼭 붙여야 돼. 그 다음에. 자, 주어인데 이거와 같은 소설들. 이게 진짜 주어지? 복수니까 have been 읽혀졌다 하니까 have been pp.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 다음에. 그를 뭘로 인정해준다, 믿는다 이 말이지? 선구자로서 이렇게 되니까 as가 들어가야지 로서까지 되겠지. 그 다음에 카프카는 일했다. 언제 얘기야? 과거 얘기지? 과거니까 당연히 과거로 써야 되겠는데 능동을 쓸까 수동을 쓸까 하는 건데 일하다 이러는 거. 자, 우리가 이제 잠깐 그걸 좀 봐야 되는데 자, 동사를 이렇게 쓰면은 그 동사는 능동을 쓸 수도 있고 수동을 쓸 수 있는데 무슨 동사냐면 타동사일 때는 그렇게 돼. 타동사라는 건 뒤에 목적어가 있는 거. 목적어라는 것은 을을이라든지 에게를 붙였을 때 말이 되는 거. 먹다. 뭐를 먹다. 타동사. 눕히다. 뭐를 눕히다. 주다. 뭐를 주다. 누구에게 주다. 이런 말이 들어가지. 그런 건 다 타동사. 그러면 그 타동사는 능동을 쓸 수도 있고 수동을 쓸 수도 있어. 그래서 나는 준다지만 나는 너에게 준다지만 너는 어떻게 돼? 너는 주어진다, 받는다 되지. 그럴 때는 수동도 써야 되는 거야. 나는 너를 눕힌다야. 그러면 너는 눕혀진다지. 그래서 타동사는 다 수동을 쓸 수 있어. 자, 하지만 자동사는 자동사가 있어. 그거는 뭐냐면은 뒤에 뭘 안 쓰는 동사? 목적어를 쓸 필요가 없는 동사들. 그런 것들은 뭐만 쓰냐면은 능동 형태만 써야 돼. 예를 들면 눕다. 뭐를 눕다, 뭐를 눕다. 이런 목적 필요 없지. 보다는. 뭐를 보다. 이건 타동사지. 그럼 둘 다 되는 거야. 먹다. 뭐를 먹다지. 둘 다 되는 거야. 놓다. 둘 다 되지? 뭐를 놓다니까. 눕다. 뭐를 눕다 안 되잖아. 그지? 이거는 필요 없지. 자동사라고. 그러니까 능동만 쓴다고. 일하다. 드디어 나왔어. 일하다. 뭐를 일하다. 뭐에게 일하다. 이런 말을 안 쓰지. 그러니까 무슨 동사? 자동사. 발생하다. 사건이 발생하다. 뭐를 발생하다. 이거 안 되지. 자동사. 그래서 동사를 딱 보고 자동사다. 그러면은
자동사는 무조건 이렇게 비동사 과거분사 형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만 써야 돼. 이랬다. 자, 그의 일은 했는데 이게 주어니까 정동사 써야지. 관련되었다 하니까 얘를 쓰고 뭐 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것도 to도 ing도 다 뭐 하는 것 이렇게 되는데 얘는 ing만 꼭 써야 돼. 배우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 다음 그는 믿은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지. 지금 다른 사람에 의해서 믿어진다. 발명했었다고지. 이렇게 계획도 썼지. 다음까지 뭐 해오겠습니다라는 계획 적고 그거 보내고 가야 돼. 이제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가벼운 헬멧 보호할 목적으로 뭐 하기 위해서 디자인 된 하는 거지. 이건 된. ing 붙이면 하고 있는, 하게 해주는 이런 말이고 뭐뭐 된 하니까 저렇게 써야겠지. 자, 그 다음에 거 갈게. 이거 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이야. 수많은이란 단어야. 수많은 혁신 제품들이. 자, 이것도 수동태 써야 되네. 만들다가 아니라 혁신 제품들이니까 뭐야? 만들어지게 되었다지. 과거니까 과거. 과거 동사 쓰고 복수니까 were 쓰고 이렇게 과거 완료 쓰지. 자, 이렇게 ing 쓰니까 뭐뭐 하면서 이런 뜻이야. 하면서니까 ing 붙여주는 거야. 뭐를 어떻게 하면서 이런 말이야. 그래서 오늘날의 헬멧을 더 안전하게 더 강하게 만들면서, 오늘날의 헬멧들을 더 안전하고 더 강하게 만들면서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졌다는 거야. 뭐보다? 카프카의 원래 디자인보다. 이런 말이 나오면 보다 나오면 이렇게 더 뭐만 해서 ER이나 more 붙여야 되지. 그리고 이거는 이제 훨씬이라는 뜻이야. 비교 곱하기 멋있으면 훨씬. 자, 그것들은, 이것들은 그 뭐야? 이 어디 갔어? 헬멧들이지? 헬멧들은 빌드가 형성하다, 만들다 이런 말이고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겠지. 수동태로 만들어진다. 자, 비동사 다음에 과거분사가 들어가면, 비동사 다음에 과거분사가 들어가면 뭐뭐하게 된다라는 수동태가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지으면 어떻게 돼? 그것들은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얘네들이 만든 게 아니잖아. 만들어지게 되니까 이렇게. 이건 생존하다지. 이런 데서 생존하도록 만들어진다 이 말이야. 헬멧이 어디서? 매시브는 거대한, 엄청난, 임팩트는 충격, 머리 빙 이런 거 있지. 엄청난 충격에서 생존하도록 해준다. 자, 뭐 하면서 하는 동안이지. 뭐 한 채로 있다 이런 말이야. 그냥 뭐뭐 이다 하면 돼. 가볍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가볍게 되면서 충분히 가벼운 하는 것을 뒤에서 항상 꾸며줘야 돼. 뭐뭐 하는 형용사는 enough가 꾸며줄 때는 뒤에서 꼭 꾸며줘야 돼. 이걸 두 개를 바꿔가지고 시험에 나온다고. 매우 가벼운 하면 어떻게 돼? very light 이렇게 되지? 원래 부사가 형용사는 이렇게 꾸며준다고. 근데 충분히 가벼운 하는 이 enough는 뒤에서 꾸며줘. 항상 enough는 형용사를 뒤에서 꾸며줘. 부사도 뒤에서, 형용사도 뒤에서. 그래서 enough는 좀 특이한 위치를 갖고 있어. 그래서 충분히 가볍게 되게 유지되면서 충격이 견딘다 이 말이지. 자, 그리고 스포츠를 하거나 또는 자기의 일을 하기에 충분히 그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야, 그 헬멧을 쓴 사람들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기에 충분히 가벼운 채로 있으면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만큼 얘기는 뭐야? 헬멧이 과거보다 가볍고 튼튼해졌다. 자, 두 번째, 그러니까 another가 나와. 뒤에 꼭 단수를 써야 돼. 두 번째 혁신은 바로 이건데 이랬어. 자, 두 번째 혁신은 바로 이건데, 이것이 뭐냐면은 데디하다 이 말이야. 와일이 나오니까 뭐 하면서 뭐 한다 이 말이지. 올드 스타일은 여기다 s를 붙이면 안 돼. 이렇게 하이펀 붙이면은 꼭 단수만 다 연결해야 돼. 옛날 스타일의 헬멧은 were heavy, 무겁고 bulky는 부피가 크냐. 부피가 컸지만
뭐를 초래하면서 하니까 ing 붙인 거야. 목 고통을 초래하면서 그렇게 했지만 오늘날의 헬멧은 더 가볍고 더 편안해졌다. 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보냈으면 가면 돼. 고생했고 잘해와. 진짜? 진짜? 너들 다 들었지? 증인이야?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중요하다. 이것이 뭔데? 자, 이거 순서 문제로 나와. 그럼 이것이 뭐야? 앞에 나온 뭐? 앞에 헬멧이 어떻다는 거? 튼튼하고 가볍고 더 편해졌다. 이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likely to는 좋아하다가 아니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이야. 사람들은 너 눈 감았지 좀 전에? 아니지? 자, 그 사람들은 더 훨씬 더 뭐 할 것 같다 이 말이야. 훨씬 더 뭐 한대? 헬멧을 쓸 것 같다. 쓸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높다. 갈 것 같다 이 말이야. 할 것 같다. 편안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거지. 이런 모든, 자 이제 이거 순서는 모든 이런 혁신에도 불구하고 했으니까 앞에 다 어떤 내용이더라고 앞에 깔려야 돼. 좋은 내용. 가볍고 튼튼하고 안전하고 뭐 이런 좋은 혁신들에도 불구하고 이건 접속사가 아니라 전치사야. 여기다가 만약에 도 이렇게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단 말이지. 이거는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 쓰고 이건 전치사니까 이렇게 명사 쓰면 돼. 이런 혁신에도 불구하고 헬멧은 far from은 뭐로부터 보니까 절대 아니다 이 말이야. 헬멧은 전혀 완벽하지가 않다. 여전히 아직도 완벽하지가 않다. 그래서 스포츠 플레이어들은 내가 야구하잖아 그지? 야구공에 헬멧이 맞으면 부서질까 안 부서질까? 부서질 수 있겠지 그지? 충격도 좀 먹을 수 있겠지? 갑자기 막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야. 자, 아직까지도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만큼 잘하다 뜻도 있고 뒤에 뿐만 아니라 뭐도 이런 뜻이야. 그래서 A뿐만 아니라 B도 뭐하다 이렇게 되는 건데 얘가 주어야. 복수네? 그러니까 동사 어디 갔어? 동사 어디까지 가야 돼? 여기 있네. 이렇게 써야 돼. 여기다 S 붙이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얘가 주어라고. 앞에 것 뒤에 것뿐만 아니라 앞에 거 되는데 이게 복수가 주어니까 여기 S 붙이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주어와 동사의 수의 일치 문제. 그래서 작업자들뿐만 아니라 스포츠 플레이어들도 어디에 작업자냐면은 건설 현장. 공장, 그리고 다른 위험한 일, 업무, 환경에 있는 작업자들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만큼이 다 이걸 꾸며주는 거야. 이런 스포츠 플레이어들도 종종 경험한다. 뭘 경험하겠어? 앞에서 완전하지 않다니까 뭘 경험하겠어? 어? 지옥을 경험하겠지, 그지? 사고를 경험하겠지. 뇌, 사고. 뇌를 다치는 사고를 뇌 부상이라고 그러나? 아무튼 그거를 경험한대. 뭐 때문에야? 이거와 이거 때문이라네. 뭐래? Force, 힘. 그리고 frequency of blows. 아 이거 뭐 주파수라고 했어? 뭐라 그래? 아 빈도로 하자 그래. blow가 뭐야? 꽝! 타격이야. 불다 뜻도 있지만 어떤 뭐 타격을 입히다 타격도 돼. 이거는 빈도수도 되고 횟수도 되고 주파수도 돼. 그래서 뭐냐면 얻어 터진 꽝꽝꽝 얻어 터진 그 빈도수와 그 엄청난 힘 그 두 가지지. 이거와 이거 머리에 이거 때문에 뇌를 손상 입기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가야 되면 빨리 가. 가야 되고 영상으로 마무리 봐. 자, 의사들은 그래서 이렇게 믿는데, 접수사네. 뭐는 뭐라고, 이 말이야. 반복된 하니까 이 과거분사를 쓰는 거야. ing 쓰면 안 되겠지. 반복된 타격들을, 뇌의 타격들을. 이게 주어네, 복수. 초래할 수 있다. 뒤에 거를, 이 말이야. 이게 다양하냐. various. 이거를 한 단어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a variety of. 다양한 물리적, 신체적,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인생 후반에 나중에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 자, 이거 한번 공부했었는데 뭐냐 뜻이? 딱 한마디로? 그래서 한 번만은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까먹거든. 그래서 단어는 고통스럽지 않게 자주 반복해서 하는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자, 아직 암기가 안 됐다. 내 것이 안 됐다. 그럼 두 번째 찾기를 해야 돼. 이 찾기, 즉 찾기라는 건 정리야. 정리 안 된 놈은 찾지도 못해요. 정리된 놈은 금방 찾는데. 자, 5초 안에 찾아봐. 그래서 그렇지? 자, 그러면 이게 안 됐으면 이거라도 빨리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금방 찾게 돼. 자, 이거는 뭐한 이유이다 이래야 되지만 그냥 그래서라 그랬지?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이렇게 믿는데 이게 대시 생략된 거야. 뭐라고 이런 말이야. 아주 중요하더라. 이게 가주어 진주어겠네. 이건 그것 하지 말고 아주 중요하더라. 이거 하는 것은 이게 주어네. 이거를 연구하는 것은 딱따구리. 딱따구리가 왜? 딱따구리를 왜 연구해? 그렇지. 나무를 계속 막 따다다다 쪼우는데도 어때? 끄떡없지? 야, 그런 거. 헬멧 그 연구를 한 거지. 자, 그래서 they hammer. 얘는 woodpeckers지. hammer는 이제 뭐 때린다 이런 말이지. 그의 빅 주둥이 그 부리를 나무에다가 이런 속도로네. 뭐야 이거? 1시간에 20km의 속도로. 1시간에 20km. 뭐 어느 정도인지 감은 안 되지만 하여튼 계속 쪼아대는 거야. 그래도 끄떡없지? 자, 그래서 딱따구리를 연구했다. 여기까지 내용은 뭐다? 카프카가 헬멧을 나름 만들었지만 오늘날 헬멧보다는 많이 부족해서 오늘날은 많은 혁신을 거두게끔 뭐 편하고 강하고 더 강하고 이렇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래도 far from perfect. 완전하지 않다.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딱따구리를 연구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됐다. 뭐 이렇게 내용이 가는 거야. 아, 뭐 또 있네. 자, 그래서 그거를 자, 계산해 봐. 1시간에 20km야. 그러면은 1초에는 몇 번이지? 알 수가 없다. 그지? 자, 1초에는 20번을 쪼아댄다 이 말이야. 평균적으로 걔네들은 knock는 두드리는데 이제 때리는 거지. 머리를 빵빵 이 머리를 딱딱한 표면에 대고 두드리는데 약 12,000번 매일 이렇게 한다는 거야. 자, 숫자 앞에 이거는 약이란 뜻이야. 자, 약이란 단어들을 또 외워도 이제 approximately가 있어. approximately 이게 제일 어려운 단어. 그 다음에 around도 있고 roughly도 있고 estimated 뭐 이런 말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자, 이런 말들 estimatedly, roughly, around, approximately, about 이게 전부 다 숫자 앞에 썼을 때 대략, 약 이런 뜻이야. 이것도 괜찮겠다. 자, 마음에 안 드는 놈이나 아니면 스파이, 첩자나 적군을 잡았을 때 딱따구리를 머리에다가 설치해 놓고 계속 쪼아대면서 사실을 말해 이러면 불 수밖에 없겠다, 그지? 자, 그 다음에 each one of those impacts. 자, each 다음에는 단수를 써야 되는데 of를 쓰면은 복수를 써야 돼. 그러니까 each 다음에는 무조건 단수인데 each of를 쓰면 여기는 무조건 복수를 써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 복수가 와야 돼. 하지만 그래도 전체는 each 부분이 단수로 취급돼서 여기는 are가 아니라 이지를 써야 돼. 그래서 이런 영향, 충격의 각각은 약 100배 정도. 에지에지가 오면 뭐만큼 뭐하다야. 그러면 뒤에 hit, 타격, 타격만큼 강력한인데 100배를 넣었으니까 타격보다 100배 더 강력하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 타격보다 100배 더 강력하다. 자, 여기 형용사일까 부사일까? 여기 비동사지? 어디 갔어 동사? 여기 비동사지?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를 써야 되지. 그래서 as, as 사이에도 형용사를 써야 돼. 자, 이건 관계사네. 꾸며주니까 관계사야. cause.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뇌 손상. 인간에게 초래할 수 있는 그 타격의 100배다. 좀 뻥인 것 같은데? 좀 뻥 같지 않냐? 그러니까 그거는 딱따구리한테는 그렇다 개념이겠다, 그지? 우리한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무슨 딱따구리가 이게 쪼는 게, 우리 왜 그 길 같은데 왜 툭툭툭툭 하면서 그 길 부수는 거 알아? 그거 정도 충격이란 말인데 그 정도는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딱따구리한테는 그런 정도다 뭐 이런 거 같아. 얘네들은 머리가 비었으니까 가능하겠지 사실. yet. 자, 왜 yet이 들어갈까? 하지만이야. 그럼 뒤에 어떤 내용이 오면 돼? 딱따구리는 이 정도로 막 손상을 준다. 하지만 딱따구리는 멀쩡하다. 상처 입지 않는다. 멀쩡하다.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그래서 간다 보자. woodpecker는 이게 겹다 이런 뜻이지. 신체적,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는다. 어쨌든 somehow는 뭐 어쨌든 어떻게 해서든 어쨌든 이런 뜻이야. 안 겪더라. 자, why not? 왜 그럴까? 왜 안 겪을까? 그럼 그 다음 내용은 안 겪는 그 이유들이 쭉 나오면 되겠지. 이 뒤에 이어질 글은 어떤 내용일까냐면 그걸 고르면 되겠지. 문제로 가가지고, 아, 이거 좀. 잘렸나? 코스. 자, 그럼 좀 전에 한 것들을 해보자고. 첫 번째는 만들어졌다네. 그러니까 수동태 써야겠지. 오케이. 헬멧을 이렇게 만들면서 이렇게 되겠지. 뭐 하면서니까 이걸 써야 돼. 그 다음에는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겠네. 생존하도록. 그러니까 뭐 하도록 하기 위해 하면 투부정사 쓰고. 뭐 하면서 그러면은, 자, 이것도 보자. 이건 뭐 한 채로 있다 이런 뜻이야. 뭐 한 채로 있다, 뭐 하면, 뭐 한다 이런 뜻이야. 무슨 동사야? 자동사야, 타동사야? 뭐 한 채로 있다 하면 자동사야, 타동사야? 뒤에 을른이나 에게를 넣어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자동사. 자동사는 과거분사 안 쓴다고. 수동태 안 쓴다고. 능동으로 이렇게 써야겠지. 뭐 한 채로 있으면서지. 충분히 가볍겠는데, 뭐 하도록 투부정사의 주어는 for 다음에 이렇게 주어를 앞에다 쓰면 돼. 그러면 얘가 이거 하도록 이렇게 되는 거야. 물론 of 쓸 때도 있지만 그냥 지금은 for다 이렇게 알아둬.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역시는 이거다 그랬는데 뭐가 뭐 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this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뒤에 이런 거를 초래하면서 이렇게 되겠지. 하면서니까 ing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것은 뭐 때문이다. 이게 주어 동사 있네. 접속사 써야겠네. 뭐 할 가능성이 높다는 수거로 be likely to 원형을 써야 돼. 투부정사니까. 자, 이건 문장이 아니지. 이건 접속사. 문장이 나와야 되고 이 전치사 이걸 써야겠지. 이게 안 되고. 그 다음엔 주어가 쭉 나가서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는 게 이게 주어야. 그러면 여기선 정동사를 써야겠지. 자, 동사를 이걸 쓰면 되는데
종종 뭐 한다라는 말을 어떻게 쓰냐? 이거는 이건 뭐 별 중요한 거 아닌데. 이건 무슨 부사? 종종 자주 이런 건 무슨 부사? 빈도 부사. 빈도 부사는 어떻게 쓰냐면은 동사를 기준으로 비동사, 조동사보다는 뒤에 쓰고 일반 동사보다는 앞에 쓰고 그래. 자주 한다. 자주, 종종, 가끔 이런 횟수, 빈도를 나타내는 말들은 좀 룰대로 써. 조동사, 비동사보다는 뒤에, 일반 동사보다는 앞에. 이건 무슨 동사야? 경험하다는. 일반 동사니까 일반 동사보다는 앞에 이렇게 쓰면 돼. 보통은 이제 동사를 부사가 뒤에서 꾸며주지. 그럼 저거는 반대지? 보통하고는 반대가 되는 거야. 그 다음 뭐 때문에지? 그러니까 예를 써야 되겠지. 얘도 때문에라는 뜻이 있는데 참고적으로 뭐 때문에? 뭐 비가 왔기 때문에 하면 since it rained 이렇게 써. 얘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오면 때문에야 해석이. 근데 그냥 전치사 쓸 때는 쭉이야. 이후로 쭉. 그래서 이건 뭐 때문이니까 얘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뭐뭐라고 믿는다지? 그러니까 얘를 쓰겠고. 이런 다양한 이랬으니까 이런 문제를 셀 수 있으니까 S 붙여야겠지. 다양한 문제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하다는데 뭐 하는 것? 가주어 썼으니까 to, 원형 to, 진짜 주어 써야겠지. 이거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자, 이건 수동이냐 능동이냐네. 그들은 머리를 쪼우는 거야, 쪼우게 되는 거야. 부리를 쪼우다지. 뭐를 뭐하다 뭐. 뭐를 하면은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 써야겠지. 이건 번이야. 이건 시간이고 이건 횟수 번이야. 이것도 머리를 두드린다 놓고 한다지. 목적어 있을 때는 저렇게, 목적어 있을 때는 능동. 그리고 각각의 그런 이거 다음 복수 쓰지. each of 복수고 도우즈 하면서 복수고 이거 되지. 하지만 each가 단수니까 is를 쓰는 거야 결국은. 뭐만큼 뭐하다. 이게 비동사지? 물 있나? 자, 뭐만큼 뭐하다 애지애지인데 여기 들어갈 거는 비동사니까 형용사가 들어가야 돼. 자, 이것도 이 격다인데 이 격다가 무슨 동사야? 일반 동사지? 아까 frequently처럼 빈도 부사는 절대 안 하다 이것도 횟수잖아. 그러니까 일반 동사 앞에 조동사 비동사 뒤에 일반 동사 앞에니까 이렇게 써야 되지. 요까지가 끝인가? 오케이. 자, 그러면 그 앞에 것들 쭉 다 된 것들 하고 시험 볼 준비들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들도 줄 테니까 그것들도 풀어보고.